네요. 5371님. 저는 예전에 김고은 씨가 영상에서 알려주신 건데, 배우 김고은 씨? 네, 네네. 다 같은 자리에서 짠 하고 네.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한번더 짠하기, 이게 대박인 것 아, 같아요. 이거 영상 봤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셋이 있었어요. 만약에 여섯이 있었어. 그러면 네. 짠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한번더 짠! 이렇게 네, 하는 이게 거지.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를 얘기해줬겠죠? 그쵸. 근데 김고은 씨가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김고은 씨가 코칭긋하면서 이렇게 무슨 하시면서 하시면 뭐 따로 짠 안 해도 사실. 아유, 소라 씨. 소라 씨도 괜찮아요. 이렇게 안 돼. 좀 어렵게 조금. 뭐 신건 드셨나요? 아, 이거 좀 너무 과하네요. 예, 아, 근데 따로 짠 안 해도.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한 번 더 그 사람과 짠하기. 네, 눈을 마주치면서. 요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해봐야겠죠. 추천. 네. 박유경님. 목선 보여주려고 자꾸 머리카락 넘기다가 담 와서 민망했던 적이 그래, 있어요. 그래, 이거는 조금 아, 호불호가 나요. 네, 그리고 맞아. 이걸 계속 머리카락 막 이거 만지고 하는 게 굉장히 산만해 보이고 네, 맞아요. 집중을 맞아요. 안 하는 부정적인 게 맞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8540님. 손금이 너무 좋아요. 결혼하면 잘 살겠어요. 재산복도 많고 생명선이 엄청 길어 오래 살겠네요 하면서 플러팅했던 추억이 생각나네요. 아, 그러니까 손을 잡아 손금 봐준다고 아, 하면서 잡으면서. 이렇게 또 손 잡았던 아, 그런 플러팅도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맞아요. 옛날에 예. 0284님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후진할 때 멋있는 남자 좋다 그래서 네. 후진할 때 한 손은 핸들에 네. 한 손은 조석 의자에 올려서 아, 플러팅한 적 있습니다. 이게 아. 근데 이게 너무 옛날 거잖아요. 요즘에는 후방 이 카메라 있어가지고 360도 이것도 있고 네. 네, 다 있어가지고 사실 네. 이게 이제 옛날에는 후방 그쵸, 카메라 그쵸. 전에는 예 맞아요. 그리고 이거 불편해요. 사실 이거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후진하는 거 엄청 힘든데 그렇죠. 사실. 사실은 카메라랑 같이 다 동시에 봐줘야 네, 되는데 맞아요. 홍수경님 헤어질 때 인사하는 척 하이파이브하고 깍지 끼기. 아. 그럼 헤어져서 그 생각만 나네요. 아 이거 그러니까 하이파이브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잡는 이렇게 거죠? 이렇게 한번 잡고 가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생각난다는 거지. 왜 뭐, 뭐지 이렇게 막 다한증 있나 이거? 나한테 다한증 있는 약간 이게 손이 깍지가 그렇네. 들어오면 약간 딥해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일까? 악수할 때 누군가는 뭐 힘 주어서 조금 악수를 아, 하면 뭐 맞아요. 인상적이라고 하던데 아, 맞아요 맞아요 약간 아, 그런 느낌일까요? 어, 왜 나한테만 이렇게 깍지를 끼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니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것도 홍현희 씨 얘기인데 악수를 하면서 현현이는 약간 현현이는 보통 네. 나, 저한테 많이 네. 알려줬어요. 아, 언니, 아니, 맞아요 현현이가 그런 나보고 쓰라고 악수를 여러분 하게 되면 이렇게 엇갈리게 손을 잡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면은 손 바닥에다가 네. 두 번째 검지로 이렇게 손 바닥을 긁어 아, 준다는 거예요. 아,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이거 싫은데 그래가지고 제이슨 씨한테 욕을 엄청 먹었대요. 그거 자칫 잘못하면 아 왜 이래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기분이 되게 나빴다면서 제이슨 씨가 막 그런 멘트 했었대요. 아. 근데 그것도 잘하면 그 기술이 된다 했어요. 그렇지. 근데 이게 은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남편한테 안 될 정도면은 아니 그래서 이 얘기를 했대요 홍현희 씨가 막 너무 기분 나쁘다고 그게 어. 얘기해서 그래도 내 생각이 낫잖아 어쨌든 기분이 나빴던 내 아. 생각을 했잖아 그걸 또 성공이라 하더라고 홍현희 씨는 기분이 나쁘게 생각나는 게 그게 나는 성공인지 실패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뭐 그래도 결혼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공이다 위너예요 예. 위너 진짜로